예, 원주 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사주를 봤을 때, 남 밑에서 일하시지 못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세요?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은 지금 제 명의로 못하고 동생 명의 빌려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동생 명의로? 그래도 예. 본인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 제가 혼자서 알아서 하니까 제 사업이나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인은 남 밑에서 일하시는지를 못하고 본인 사업, 본인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아서 예. 제가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도 싶고 해서 요즘 좀 그런 거에 많이 흔들리는 거 있거든요, 제가. 장사가 예. 마이너스 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되니까요. 현상 유지만 이제 치고 올라가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 코로나 겪을 때보다 나아졌잖아요, 모든 게. 예, 많이 좋아지긴 예, 했죠.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너무 힘들었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이국리 저국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태까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적은 나이가 아니셨을 때 삶을 되돌아봤을 때남 밑에서 일하시지는 못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많았던 예, 기억인가요? 본인이 머리라, 예, 남 머리에 지시 받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 본인 생각이 또 강하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이 내 의지랑 뜻이 맞지 않았을 때 트러블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남 밑에서 계시다가는 그것도 유종의 미를 못 거둔다 이래요. 많이 길어야 한 2개월 정도 일하고서는 제 스스로 그러니까. 나왔던 기억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죽이되나 밥이되나 내 거를 어떻게든지 살려낼 극우니를 하세요. 차라리. 이래볼까 저래볼까가 아니고 딴거딴 직업 뭐 어디 직장 들어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 국리가 아니고 본인한테는 내가 지금 이 사업체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그 국리를 차라리 하시란 얘기야. 응? 맞잖아요. 어차피 들어가서 2개월에서 길어봐야 3개월 4개월인데 그래가지고 또 도나무 탑을 원자리 들어오고 또 원자리 들어오고 그래도 내 사업할 때는 그래도 버티잖아요. 예, 아무래도요. 예, 본인은 그게 중심에 서야 돼요. 응? 발로 뛰라고요. 예, 그래야만 버티지. 남의 밑에 가서 깨끗해야 길어봐야 4개월인데, 응? 4개월 있다 원자리로 돌아올 거 뭐하러 그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냐고요. 내 어차피 사고 난 사주가 머리 사주고 남하고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는 사주인데 나 혼자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맞잖아요.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뭐 여기저기 후터 분들 마음에 드는 것도 없잖아. 일자리 나온 게 알바 수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신원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다 시답지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자아가 깊다는 얘기예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어지간해서 남하고 타협이 안 돼요. 이게 의견 충돌이 나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 이러고 접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단 얘기예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똑 부러지면 부러졌지, 구부리는 형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저는 이제 제 장사를 가지고 꾸며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란 얘기시죠. 그렇죠. 그, 남이 짜웅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남이 아부하는 것도 싫고, 왜, 사회생활은, 물론 진가는 알아보지만 사람들이 다 아웅짜웅 짜웅 아웅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본인 그게 싫어. 남이 하는 것도 꼴 보기 싫어. 내 자신 더 싫어. 그렇잖아. 독고다이죠, 독고다이. 맞잖아요. 너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 남의 밑에 가서 죽어도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내가 대장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할수 있어. 근데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내가 대장을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없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죽어나 사나 그냥 내거 해야 돼. 사람은 갖고 태어난 그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가. 예, 본인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때려 죽여도
뭐대? 밥은 굶으면 굶었지. 맞잖아요. 예. 아부가 안 된단 말이야. 좀, 저거 하면, 아유, 그래, 잘했어, 잘했어, 뭐, 막, 이렇게 조금 아부성 있는 멘트도 날리고, 뭐, 이런 삶이, 이, 저기, 뭐, 조직사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마음에 없는 말을 못 한단 말이야. 맞죠? 예, 아무래도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좀 목에 걸리죠. 그렇죠. 누가 뭐 그런 게 하는 게내 눈에 걸렸어. 저 새끼 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잖아. 예, 맞잖아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속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주 가지고 남 밑으로 들어간다? 나는 반대. 예. 그냥 지금 하는 사업을 발로 뛰어요. 극복리할 시간 있으면 발로 뛰란 말이야. 예,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제가 요즘,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약간 좀 내리막을 한 20년 정도 타서 지금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붙잡고 살다 보면은 그래도 좀 빚을 볼 날이 있나 하는 의심도 자꾸 들어서 네. 사업한다는 것도 제가 지금 좀 흔들리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 지금 혼자셔요? 예, 아직 미혼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답답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볼까. 근데 못해. 못하는 걸 하라 할순 없잖아. 예, 못해요. 그리고 본인 집안에, 집안, 아, 뭐, 무당집에 오면 뭐다 똑같은 소리 해. 본인 집에 우리 같은 사람 있었잖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님도 계셨네. 예. 그럼 내가 이제 저는 이런 멘트 잘안 쓰는데 본인한테는 해줄 말이 없잖아. 본인한테 해줄 말이 없어. 본인한테 지금 갈증은 이거거든. 이래볼까 저래볼까. 예, 갈증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갈증 다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 안 되는 거를 갖다 하라 할순 없다고. 예, 근데 저희 그러면은 집이 아버지 사주가 그래서 그렇게 내리막을 탄 건가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다 경매 나가서 싹 잃어버리시고 저도 이제 나이 먹고서 새로 출발하는 단계에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니네 산 인간들 입만 입이냐 이런 말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조상님들을 안 돌봤단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산탈도 있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산소를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심하게 들어왔어 이거. 이거 그걸 이장을 하고 난 뒤로 저희가 이렇게 경매 예, 나왔습니다. 이거 이게 주예요. 산탈 안 잡으셨잖아. 예, 이게 주예요. 이게 주고 두 번째는 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 본인네 가정이 집안을 많이 섬기는 집안이에요, 원래. 원래가 그 일대 부자 소리 듣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다 무너져 버렸잖아. 지금은 뭐 최하죠. 예, 그왜 그랬겠어요? 응? 조상에서 다 읽어서 자손들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니네가 조상 위에서 해준 게뭐 있냐? 산 인간들 입만 입이냐? 이 소리가 왜 나오겠어? 응?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어도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나 저나 어떻게 하다 보면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어머니 말을 이제 그렇겠죠. 꺾질 못해서. 근데 그게, 뭐 아버지, 하긴 뭐 아버지가 주니까.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움직여 보셔야죠. 이거 산탈 안 잡으면 왜 분명히 본인을 알고 있어. 그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은 예, 받는 거죠. 느낌을 받았으면 이행을 하셔야 될거 아니야. 이행을 안 해고선 운제 풀리나 이러면 어떻게, 아우, 가슴 아파.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문제가 좀 그게 크죠. 그것도 먼 저거 아니라 당대인데. 맞잖아요. 예, 그거를 싹 파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뭐야 화장을 해서 어느 순간인가 뿌려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들어와요, 지금. 왜 이렇게 후당당 후당당해? 그게 원인이 그거거든. 저도 원인을 모르고, 저기,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안에 망조가 들으려니까 그렇지. 그 이후로 되는 게뭐 있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예, 망조가 들었으니까 그랬죠. 망조가 들으려면 그렇게 나와요. 인제 시내에서 웬만한 땅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10만 원, 부자 소리 3만 듣고 내가 원이라고. 제가 그러잖아. 부자 소리 듣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이 현실이 웬 말이냐 이러시는 거야. 응? 알고도 눈 감고 살았다 이래. 어머니도 아셔, 사실. 지금 어머니 살아 계세요? 안 계시고. 예, 살아 계세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야, 이거. 근데 입 밖으로 내질 않으시니까 그렇지. 어머니도 웬만한 무당 저리 가라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머니도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니는 웬만한 무당 성에 안 차. 그런 분이야. 어머니 알고 계시면서 입꾹 닫고 있는 거야. 이걸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힌 걸 뚫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가 나오지, 뭔가가 흐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힌 걸 뚫지도 않고 그 뭔가가 흐르기를 바라면 어부성설이잖아요? 예. 본인도, 대주님도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예, 그 정도는 예측은 예, 했었죠. 예측을 하고 계셨으면 뭐할 것인데, 생각뿐이잖아. 생각이 들었으면 이행을 하셔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리는데, 응?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저희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정신이 없었던 건뭐 사실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본인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이 산탈부터 잡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언제 보살님을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연락처 하나만 나중에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뵈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보고 문자 넣어드리라고 할게요. 요건 내 전화기가 아니니까, 예, 사장님 보고, 그러니까, 내년엔 더 심각해질 거예요. 빨리 잡으셔야 돼요. 예, 예. 그러면 빨리. 본인이 땡길 거 아니야, 지금. 마음으로 막 땡기잖아. 내가 강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마음에서 울리잖아. 예전에 그 할머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절 때마다 이상하게 원인 모를 돈들이 막 들어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딱 끊기면서 갑자기 집이 내리막을 타니까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 자리가, 산소 자리가 본인이 생각해도 명당 자리 아니에요? 저기 뭐야 그때 그 풍수지리 한 분이 오셔서 이 자리는 절대 옮기지 말라고 하셨던 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망조가 들려니까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명당 자리에다가 손을 댔으니. 그러니까 언젠가 그걸 파헤치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가봤더니 그 자리에 다른 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다른 묘가 들어와서 그 집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한번판 묘에는, 어머니가 또 뺏겼는 줄 알았죠. 아니야, 아니야. 한번판 묘에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집도 뭐 조만간 무너지겠네요. 왜요? 무너지길 바래요? 이 저희 땅을 좀 먹은 집이에요. 예. 정회로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케이스의 그 사람이 이제 그렇구나. 그럼 뭐 그거는 저거고 어쨌든 간에 한번판 묘에는 파묘한 묘에는 들어가면은 망조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절대 그래서 예전에는 묘를 파면 왜그 상돌이나 왜 비석을 세우잖아. 그래서 그 비석이나 상돌을 거기다 묻었어요. 예전에는 그묘판 자리라고 알려주려고 예전엔 상돌이나 묘를 그 비석을 갖다 묻었단 말이야. 그래서 파다가 보면 그게 나오면 여긴 한번 파묘 당한 거구나. 그리고 거기다 안치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갔다가 다시 누군가가 또 놓다는 거는 그 집도 망조가 되는 거지. 왜? 왠지 아세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할머니 묘를 파묘를 시켰다 해도 할머니가 거기 묻혀져 있었잖아. 집하고 같아요, 묘는. 주인이 있는 집이잖아. 묘가 집하고 같다랬죠? 그럼 묘에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거기서 팠다고 해서 할머니가 거기 안 계신 게 아니야. 뭔 소린지 알죠? 내 집에 누가 침범을 했어. 좋아?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랑 얘기할 때도 가끔 그랬거든요. 아, 그 집이가 아버지한테 꼬드겨서 저 묘를 파내기 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묘자리 좋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당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명당 자리를 그 산타를 잡아봐야 본인이 물꼬가 터도 턴다 이래.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작에 네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경까지 버티고 있냐 이래. 응? 10년 사이에 최악으로 내려앉았거든요, 자리가. 그러니까요. 이 진작에 본인이 깨달았으면 이행을 했어야지 왜 여태까지 이러고 왔냐고 이거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하고 우리가 안 보이는 무슨 저거하고 우리가 저거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깨닫지 못한 건데 알고는 있었어. 본인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긴가민가 한 거지. 그리고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내리막타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한동안 아 이거 생각을 좀 해야지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내리타니까 이제 그 이전에도 안 하셨으면 얼렁얼렁 저기 막힌 걸 뚫어야지. 그럼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한번 오셔서 말씀하셔요.